함께 만들어요. 시민이 주인인 이천. 시민이 뭐죠? 너와 나, 세금 내는 사람? 주민? 아니죠. 지방자치시대 시민은 곧 주인입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여러분은 그동안 잊고 살진 않으셨나요? 이천시가 시민 여러분께서 잊고 계신 권리를 이제 당당하게 주장하실 수 있도록 새로운 변화를 시작합니다. 민선 7기 이천시. 이제는 시민이 주인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먼저 참다운 주민자치시대가 펼쳐집니다. 이천시장의 권한을 읍면동장과 이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회에 의향해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마을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민인 우리가 이천시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하는 진짜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됩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이 이천시 산림과 예산에 충실히 반영되고 예산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주민과 함께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아주 투명하고 민주적인 진짜 주민참여예산이 짜여지고 만들어집니다. 세 번째,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보다 확실하게 이루어집니다. 혹시 우리 동네만 발전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우리 동네 발전을 직접 제안해주세요. 이천시는 마을 주민 여러분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시내와 농촌 각 지역 간 불균형을 없애고 특히 그동안 소외됐던 남부 권역에 대한 개발을 적극 추진해서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 사이의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행복한 마을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마을별 서로 다른 환경과 생활 여건을 감안해서 공동체별 맞춤형 지원을 하고 주민들이 서로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육아, 보육, 교육을 책임지겠습니다. 임신과 육아, 보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삶의 질이 후퇴하고 가정과 사회가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천은 더 젊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 특히 육아, 보육, 교육에 우선 투자해서 시민 여러분이 행복한 미래를 설계하실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강소기업이 탄생하도록 적극 지원해서 이천시가 젊은이들과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의 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천시 공무원들은 더 깨끗하고 더 신뢰받고 더 사랑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현장 중심,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 공정한 시민 우선 행정으로 시민들께 다가갈 것입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는 시민 여러분과 하나하나 소통하고 의논하면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변화를 요구하고 혁신을 명령해 주세요. 시민이 주인인 이천. 이제 우리의 이천은 더 새로워지고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모두가 부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행복한 이천을 만들어 가자고요.